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는데 오늘 렌즈를 하나 리뷰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렌즈는 빌트록스의 렌즈인데요. 빌트록스에서 요번에 후지 X마운트용으로 출시한 23.4 렌즈입니다. 그래서 후지의 원래 XF23mm 1.4 렌즈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빌트록스에서 서드파티 렌즈용으로 23mm 1.4 렌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3mm F1.4 렌즈를 가지고 한강을 라이딩 하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면서 이 렌즈를 리뷰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건데 한번 간단하게 뜯어서 카메라에 체결해서 바로 자전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자는 되게 작고요.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렌즈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느낌, 만져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후지 렌즈와 비슷한 좀 메탈 느낌의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가 후지 네이티브 렌즈인 XF23mm F1.4 렌즈보다 좀 더 작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 같네요. 제가 손이 좀 큰 편이라 한 손에 들어오는 렌즈들을 좋아하는데 딱 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제가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것은 XT4이기 때문에 XT3에 한번 결착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XT3에 후지 네이티브 23.4 렌즈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네, 높이도 그렇고 너비는 후지 렌즈가 좀 더 크긴 한데 요거랑 크기는 비슷합니다. 자, 빌트록스의 23.4 렌즈를 결착을 해보았고요. 생각보다 모양도 나쁘지가 않네요. 후지 렌즈가 원래 바디랑 찰떡이라서 좀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타사의 서드파티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클래식한 맛이 없어가지고 디자인을 좀 망치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 빌트록스 23.4는 나름대로 괜찮네요. 네? 네. 23.4를 사가지고 이걸 끼고 가겠다고 여기서 지금 오프닝을 촬영하고 저는 23.4를 오늘 끼고 갈 거고요. 이 빌트록스의 23.4를 가지고 사진을 위주로 리뷰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출발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망원동 작업실을 나와서 망원 한강공원 쪽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작업실이 응암 쪽에 있어가지고 한강공원을 통해서 불광천 쪽으로 빠져서 응암 쪽까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동하면서 빌트록스 23.4로 계속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도 빌트록스 23.4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상과 함께 사진도 같이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빌트록스 23mm f1.4 렌즈를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았는데요. 23mm라는 화각이 좀 애매한 화각일 수가 있어요. 완전한 광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용 망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풍경이나 인물을 담을 때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풍경과 인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렌즈의 화각이 아마 23mm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빌트록스 23mm f1.4는 꽤 괜찮은 대안이 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지 네이티브 렌즈인 23mm f1.4 렌즈 같은 경우에 중고 가격대도 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후지 네이티브 렌즈만큼은 아니지만 준수한 화질과 그리고 성능을 보여주고요. AF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AF는 후지 네이티브 렌즈보다 좀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이티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잡을 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렌즈 왔다 갔다 하면서 경통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빌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진용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상용으로 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도 좀 있는데요. 최대 개방을 했을 때 좀 비네팅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사실 좀 흠잡을 때는 없었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아주 좋고 AF나 화질에서도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무단조리개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렌즈들이 이제 조리개 링을 조절할 때 그 탁탁탁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없는 무단조리개입니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고요. 이런 그 무단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용 렌즈에 많이 들어간 조리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빌트록스가 좀 영상 쪽을 노리고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 링을 탁탁 조절하는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손맛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거 말고는 빌트록스 23.4는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렌즈입니다.